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최근 들어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야가 함께하는 건립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 위원장을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맡아서 요즘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재호 위원장을 통해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상황과 함께 최근 제주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총선이 한 4월, 지난 4월에 끝났으니까. 네, 4월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총선에 떨어져서 네. 네, 상심도 적지. 그렇죠. 안 왔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꽤 있었는데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컸고요. 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서 네. 제가 21대 국회에도 그렇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도 그렇고 네. 그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렇죠. 대통령 네. 자문위원장도 했고 네.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그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역을 다루는 정책이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어서 네. 지역 균형 발전 포럼이라고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네, 네. 국회 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뭐 법도 좀 처리해주고 네. 예산도 해주고 했는데 네. 21대 때는 제가 그 상임대표를 맡았었는데 22대인 제가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건 계속 이어져야 했기에 네. 22대에도 균형 발전 포럼이라고 하는 여야 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네, 네. 바톤 터치죠 일종의 그렇죠. 예, 바톤 터치를 해주는 일을 일단 네. 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건실하게 예, 이번 22대 때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씩 해서 21대보다 더 크게 한 40여 분이 균형 발전과 관련된 입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지금 하게 해줬고 예. 제가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자문위원장인 우동기 위원장하고 네, 네. 같이. 네. 저는 상임고문으로도 참여해서 예. 도움도 주고 있고 그런 일은 일단 1차 마무리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직이 교수여서 예. 지금 또 제주대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실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세계정치학회라고 하는 아주 큰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정치학회가 마침 그 민주주의와 평화를 주제로 해서 예. 그 행사 때 예. 제주도에서도 그 행사의 일부를 좀 하자.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정치학 회의를 같이 좀 지원도 해주고 인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네. 보냈고요. 예. 9월부터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세종의사당 예. 예, 국회를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예. 입법 수도를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예. 마침 또 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예. 매주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의정 활동만 안 하셨지 상당히 바쁘신 지난 세월이 예. 예, 시간이 됐는데요. 예. 아까 말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셨는데 그럼 세종을 입법 수도로 만드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 지금 현재 뭐 쉽게 말하면 세종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다가 네. 소위 수도를 기능을 좀 옮겨놔서 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압력을 빼는 거죠. 네. 국토 중앙에.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해줘야 취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쭉 추진해서 네. 그동안 이제 크게는 세종특별시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완성이 돼 있고 네. 정부 부처가 이제 우리가 21개 부처인데 17개가 세종에 완전히 이전해서 비교적 정착이 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도민들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네. 이 국회 회기 때만 되면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서울로 전부 가고. 서울로 가서 그렇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비 아주 낭비적 요소거든요. 네. 비효율적이고 열차에서 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고 양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꼭 이제가 아니라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그런 소위 시도, 예. 논의 이런 게 정세균 총리부터 쭉 있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여의도가 한 10만 평대거든요. 국회 부지가. 실제 세종의 20만 평 규모의 국회 부지를 정세균 국회의장 때 국회의장 확정이 됐고 아. 그리고 박병석
김진표 의장을 거치면서 21대 때죠. 예산도 좀 하고 뭐 기본적인 계획도 하고 이러다가 이번 22대 우원식 의장 때 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원식 의장 임기 내에 다시 말하면 내후년까지 국민들께 세종시의 국회를 이렇게 옮기겠다. 그래서 행정부와 함께 소위 협업하는 시스템을 비효율을 완전히 다 방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그런 계획을 하셨고요. 예. 그걸 하려면 국회법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를 만들고 예. 예,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과분하게 이제 위촉이 됐고요. 예. 또 여야 국회의원, 그러게요. 또 정부 측 인사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제 마련이 됐고 예. 밑에는 이제 추진단이 있어서 그 일들을 심부름하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돼서 이제 차분차분 하나씩 이렇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방 그 의문점이요. 그렇다면 다 옮기나요, 국회를? 당연히 이제 지금 가는 부지가 정부 부처처럼 좀 남겨두고 나머지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는 부지가 세종에 네. 확정된 부지가 2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20만 평. 지금 국회 두 배. 그럼 아예 딱 국회 부지로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죠. 돼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다 옮기는 거를 예.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예. 정말 다 옮깁니까 하는 예. 걸 다 옮깁니다. 예.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 드리는 거는 예. 국회가 전부 옮기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어서 예. 개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전부 가려면. 그것도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런 게 있는데 법이라고 예. 하는 게 국민 생활이나 소위 말하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죠. 법이 구속돼서 그걸 못하면 안 되니까. 국회는 다 가는 것을 전제로 기획도 하고 또 예산도 반영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다 옮겨갈 때 아까 우원식 의장 임기 안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까지의 이 계획이나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짜이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옮겨가는구나라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20만 평에 이제 옮겨간다고 보면 예. 그 세종시 전체는 그 구역이 예.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있어서 국회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당들도 다 따라와야 되고 그렇죠. 국회가 가면 예. 또 언론이시지만 뭐 중앙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들 본사들도 다 거기로 예, 가야 되고 또 많은 또 관련된 이해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 기구들도 와야 되고 예. 또 국회에 딸린 19만도 한 3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임대주택도 그만큼 있어야 되죠. 지어야 되고 예, 예. 또 요 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또 있어요. 15만 평에 네. 그러면 이 전체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내는데. 예. 그려내서 이걸 우리가 보통 시작을 설계를 맡기잖아요. 예. 어떤 곳이 이제 기본 설계를 하게 되겠죠. 예. 그 기본 설계를 맡기는 것, 예. 설계사를 선정하는 것을 내후년 5월까지 마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고 생각이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예. 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국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겠구나. 세종의 그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구역은 이렇게 조성되겠구나 하는 거를 네. 내후년 5월까지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렇게 옮겨가는구나라는 거는 그렇죠. 확실히 우리 국민들의 예. 눈에 보인다. 예. 그러고 나면 설계가 선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예. 건축학적으로 기본 설계가 1년,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는 실시 설계가 2년, 시공, 짓는 게 3년, 6년쯤 봅니다. 6년. 6년쯤. 그러면 2026년부터 예. 6년 후. 2032년. 32년 말 정도 되면 국회가 이삿짐을 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립위원회를 보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제주 출신의 송재우 전 의원께서 위원장이 되시니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하고의 그 소위 친분이 돼서 되셨나에 봤더니 이 건립위원회가 여야 네. 국회의원이 아주 네. 골고루 다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건립위원회는 뭐 특별히 어떤 그 참여 기준이나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건립위원회를 일단 국회법이 구성하게 돼 있고요. 네. 보통
국회가 구성할 때는 여야 네. 정부의 추천을 받습니다. 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받고 예. 또 이 건립위원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건립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위원회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부처 장관이라든가 국무조정실장들이 이제 지원위원회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저야 뭐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구성 과정을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아마 여야의 추천도 받고 정부 추천 복수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네. 받으면 뭐 글 놓고 누가 더 적합한지 좀 가려보고 예. 또 위원장의 경우는 뭐 이 사람 하려고 하는데 예. 저야 뭐 민주당이잖아요. 소속인데 뭐 다 예. 소속이면 예. 국민의힘 쪽에 이 사람 예. 괜찮겠냐라고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우원식 의장이 구성은 했지만 예. 예. 공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위촉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장은 아마 뭐 제가 그렇게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대통령 자문위원장도 했었고 21대 국회도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과분하게 그렇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송재호 위원장께서는 예,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두터운 정치력 또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런 연대감 이런 것들이 이번 위원장에 선출되신데도 제가 최근에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당의 모 의원 우리 제주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됐었던 모 의원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아주 여당 쪽에서도 흔쾌히 위원장님이 예,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만 보더라도 아주 축하할 일이고 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국회가 옮겨갑니다만 그 위에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그 부분도 있는데 또 서울 시민들께서 대통령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는 수도 예, 수도라는 상징적인 심정적인 있겠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국민의 마음도 저희들이 잘 헤아려야 되고요. 예. 균형 발전이라는 게 서울을 희생하고 세종을 살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도 살려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떠나는 국회 부지는 서울시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네. 고민도 네. 있어야 되고 또 기왕 국회가 세종에 올 때는 제대로 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네. 건물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으로서의 국회를 어떻게 만들고 네. 국민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국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국회의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또 세밀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네. 또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네. 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또 국회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편하게도 좀 해줘야 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은 매우 굉장히 권력적인 일이다. 네. 그러나 다만 그렇게 국회를 옮겨야 하고 네. 비효율을 없애고 기왕 세종을 만드는 김에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나 또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네. 당연히 이걸 잘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헌법의 개정까지 예. 우리가 이게 30년 넘도록 지금 국민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헌법은 지금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앉아있는 권력구조 영매에서 이런 불합리도 차제 개헌까지 해야 되는 네. 이런 로드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장님 모시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여의도에 국회가 옮겨갈 때 국회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초대 위원장이 제주 출신의 현호봉 전 의원께서 맡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세종으로 옮겨갈 때 위원장도 우리 제주 출신의 송재호 위원께서 네.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제주 출신의 이 정치인들의 이런 두터운 여야 교감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저도 이제,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우원식 의장께서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권리위원회가 이게 두 번째다. 네. 국회 권리위원회 첫 번째 위원장이 당시 네. 공화당 원내 총무였던 것 같아요. 예. 현호봉 전 의원이 했다. 네. 아마 72년에 구성이 돼서
75년에 지금 여의도 의사당으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인연이 돼서 그 국회의사당 현판을 쓰신 분도 제주도 서예가이신 예. 제가 박자 태자 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박태균 균. 선생. 야, 예, 예 선생님. 오영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도 했고 아마 한라일보에 예, 그것도 예, 예, 쓰신 것 같고요. 예. 제주도에 제호를 쓰셨던 예, 그런 예. 분이 아마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래서 여의도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종 시대를 여는 이제 건립위원장이 이제 제가 맡은 셈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 그 뭐 현호봉 송재호가 정치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여야가 또 뛰어넘어서. 예. 예, 뭐 어디 소속되지 않던 무소속에 예. 예, 우리 제주도의 특성도 많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예. 무난히 이 일을 잘 수습하면서 여야를 잘 넘나들고 원만하게 특히 대통령실의 지원도 예. 많이 이끌어내야 되고요. 예. 또 국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우리 송재호 위원장께서가 아마 예. 예,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이전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대통령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뭐 각 시도지사 또 각 시도의 그 역할 배분 또 각 시도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당시 청와대 또 각 부처에서의 그런 뭐 그때도 상당히 동분서주하면서 하셨는데 지나고 나면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서울이 우리나라 국토의 12%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인구만 50%가 이제 넘게 그렇죠. 절반 이상이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거고 기회, 네. 소위 말하면 돈을 쓰는 신용카드의 액수, 또 일자리의 수, 무슨 뭐 대기업 본사의 수 이런 그 삶의 기회는 대략 80%가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뭐 젊은 친구들이나 누구나 서울에라고 몰리는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매우 가속화된 현상인데 네. 저는 이 현상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단 서울도 불쌍해요. 네. 너무 몰리니까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강원 이렇게 다 논화서 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논화 발전하는 게 그게 균형 발전이고 맞는데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 당위성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쓴 측면은 있지만 많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정부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거나 또 국회의원들이 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 지금 들어서 좀 보강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들 이런 건 평소에 워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뭐 국가기관의 이전이라든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태이고요. 또 이로 인한 지역의 동반 성장이 기대만큼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고 뭐 제주도도 이에 무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새 정부 들면은 자꾸 무슨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기존 정부들이 해왔던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로 치면 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예.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강약이 있거나 좀 이렇게 미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그냥 기왕 하기로 했으면 일관되게 쭉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 때마다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하거나 예. 또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전국적으로 하거나 예. 무슨 산업 발전을 하는데 뭐 우리가 경상도 뭐 어디는 무슨 우주 산업으로 한다든가 충청도 어디는 무슨 바이오 산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했다면 그게 무슨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윤석열 정부 때, 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정부와 관계없이 정부 부처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예.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춤거린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기왕 하겠다고 내세운 것들을
좀 수선해서 예. 제대로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 제주특별자치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미완성이라고 다 하고 그럼요. 있고 의원님으로 계실 때도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방향을 틀어야 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좀 가고자 하는 틀은 맞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갈 건지를 좀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비라고 하는 그 행정의 배에 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그 배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나 그걸 네. 지켜보는 학자나 언론이나 한결같이 동의하는 거는 고칠 때가 됐다는 거 그렇죠잖아요. 그리고 네. 그 고치는 취지를 저는 잘 봤으면 좋겠는 게 네. 어쨌든 첫 시작은 예. 김대중 정부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시작한 거는 예. 굉장히 이 법 자체를 소중히 생각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무슨 지역의 하나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 중에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제주를 들여다보고 당신의 임기 때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 정책위의장을 기획단장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실제 했는데 사실은 나가지 못했어요. 예. 이 배가 제대로 못 갔죠.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왜 이 배가 잘 못 나갔을까 예. 들여다보니 예. 엔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라는 엔진을 달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기획단장은 김병준이라고 하는 대통령 위원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이거를 좀 잘 좀 해서 네, 네. 이거 한국의 어떤 정말 어떤 발전의 모델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애정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호를 출범시킨 거죠. 지금 현재 법 이름도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특별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20여 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때 생각했고 해왔던 만큼의 물론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네. 중앙정부로부터 5,000건에 가까운 권한도 이양받았고 네. 또 특행기관 정부부처의 권한도 이양받아서 이것저것 우리가 잘 했고 네. 또 사계시군 통합을 통해서 기획관리를 도에 집중시키는 역할도 했는데 그런데 네. 그만큼 그러면 그때 국제자유도시 만들 때의 특례도 잘 받았고 그걸 네. 추진도 잘했고 그래서 네. 어떤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했냐 해보면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행정체제 개편의 토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특례는 드러나는 거는 특례 중심인데 특례는 영어교육도시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병원 특례는 원희룡 지사 때 거꾸로 반납해버렸고 안 됐죠. 예. 네. 네. 그리고 면세지역이다 뭐 금융자유지역이다 이런 거는 좀 정부가 받기 어려운 조세 체계를 흔들거나 예. 지금의 금융 체계를 예.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유예를 시키거나 유예 예. 논의만 있죠. 예. 예. 실천을 못한 거거든요. 예. 왜 우리가 이런 실천을 못했을까에 대한 성찰이 하나 있어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그런 특례를 도지사가 잘할 수 있게 정부의 7개 부처의 네. 권한을 지사한테 몰아주고 네. 사계시군의 권한을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왕적 지사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네. 제왕적 지사는 또 우리가 선의로 좀 해석을 해보면 책임과 권한을 줄 테니까 네.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특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실제 제주 발전이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전개해야 될 대규모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은 거지요. 그럼 정부 권한이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작동하는 체계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네. 저는 매우 부족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저거 제대로 된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제시하는 이 사계시군 통합이 맞냐 이게 도대체 네. 이게 주민 참여성도 이게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 거냐. 예. 이렇게 세 가지 측면 전체가 이제는 수선을 해야 될 때에 왔고 사실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거의 뭐 사실 뭐 동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수선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왕적 도지사가 돼버린라고 표현이 된 근본이 이제 소위 시군 통합이라든지 권한의 집중 그런 이제 행정 체제 개편으로 풀자고 하는데 행정 체제 개편은 또 정부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민 투표가 돼야 되는 그런 또 추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처럼 각종 특례를 지금 제도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할 수 있는 특례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러면 바꾸려고 해도 위원장님께서 보기에 제도 특별자치도호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수선을 해야 될 것이냐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례가 적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렇고요. 저는 특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다. 우리 지금 제주 특별자치법 내에 장 하나 같은 걸 만들어서 산업에 관한 특례 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자꾸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례. 그걸 별도의 무슨 법으로 제주만 또 만들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주 안에 그걸 만들면 되거든요. 분산에너지 특구에 관한 특례. 또 무슨 AI라든가 반도체 같은 게 꼭 이렇게 제주도는 얼마든지 무슨 다른 제조업이 안 되는 거지 첨단과학적인 테스트 베드성에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의 그런 특례. 또 제주도가 매우 청정 환경이고 바이오의 적지니까 뭐 도정도 그 부분에 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유전자라든가 또는 줄기세포 같은 바이오 산업에 관한 특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주의 특례의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특례를 우리가 제안하고 설득하는데 지금까지 좀 소홀했다.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역으로 행정체제, 그러니까 그렇게 특례만 하면 뭐합니까? 이 특례를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한테 권한만 자꾸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곱 개 부처의 정부 권한이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네. 예를 들면 항만은 해수부 권한을 제주에 갖다 왔더니 제주 신항은 고시만 하고 도무지 예산 반영을 안 한다든가 국도는 지방도가 된 후에는 별로 뭐 시원치 않게 국토부가 뭐 아는 척 안 한다든가 뭐 대한민국 문화부가 문화관광진흥계획 하면서 제주도는 빼버린다든가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자치단 김태환 지사 때 출범을 했는데 그 우군민 지사, 원희룡 지사를 거치면 사실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이름으로 이 행정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 늘 했어요. 항상 했죠. 당신은 이러면 아까 늘 지금 뭐 귀머거리, 뭐 모르쇠로 중앙정부가 일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와서 이거 보다 강력하게 하는 거죠. 보다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제안하는데 지금도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속으로 이게 제주도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 카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좀 잘못됐다든가. 지사가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닌 것 같다든가 아니면 그 제안이 맞으니까 이렇게 수용하겠다든가.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우니 뭐 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해 본다든가.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제의 수선은 사실은 제주도의 몫이 아닙니다. 국제자치도특별법을 우리가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특법을 제주도가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주도의 당시의 지사들이 이걸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했지만 중앙정부의 상당한 지원과 협업 아래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 주무부처가 행정체제 개선의 주무부처가 행안부면 행안부가 영역을 해야지요. 제주도가 할 게 아니고 행안부가 자기들이 돈이 좀 부족하거나 좀 문제가 되면 최소한 제주도하고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해야죠. 했어야죠. 했어야죠. 예. 저도 국회의원 있을 때 해라. 왜 안 했냐 이거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행안부는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대답이 없어요. 정부가. 지금 뭐 지사는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 연내 안에 이거 할지 안 할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의 저런 태도나 정부가 제주도를 지금 어떻게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게 뭐 제가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뭐 행안부 생각이 뭔지를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다만 제가 어쨌든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 노력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네. 오영훈 지사 운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면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 특별자치 전체를 한번 봐보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특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부처 네. 권한 작동이라든지, JDC 문제라든지 이렇게 전 기왕 수선할 거면 전체를 좀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대주 생각. 특별자치도 전체 틀. 틀을 아. 국제자유도시까지 포함해서 예, 예.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도 특별자치고요. 예. 강원도도 특별자치하니 도대체 이 두 도의 특별자치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제주도 특별자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네. 분명히 다르다. 그럼 그 다른 거를 분명하게 하고 그럼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제주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를 좀 상위에 전체를 놓고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행정체제만 놓고 볼 때는 예. 그럼 행정체제라도 전체 3분의 1은 되니 예. 이 행정체제만이라는 논의를 집중하자 할 때 정부가 이제 자꾸 빼는 거잖아요. 예. 이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무슨 대구 경북은 통합. 그러니까 모든 행정체제가 통합의 추세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계층을 줄이고 범위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네. 이런 통합의 추세. 제주도는 분할과 네. 그죠 이런 추세로 가니 그게 시대의 역행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행안부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부가 예. 제주도의 제안을 받고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체를 수선하고 예. 행정체제도 이렇게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걸 정부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냥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속상한 예. 게 실컷 하다가 지치겠지. 네. 그때쯤 이야기하겠다. 이런 목리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국회에서도 자꾸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아까처럼 이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을 거에 대비해서 제주도 차원의 또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플랜 B, 그죠? 네, 출구 그렇죠. 전략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막 이런 논의를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그럼 있어야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답을 해야 그 다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의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정부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세요. 그 결과에 따라 특별법을 이렇게 개정해 보겠습니다는 입법 준비까지를 제주도하고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실은.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민투표부터. 그럼 정부가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그 다음 플랜 B가 작동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차제 이거 제안해서 안 들어주니까 그럼 걷어찹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서로가 일치점을 만들어가야 돼요. 의논해서 이 특별자치를 손봐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네네.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걸 손보는 건 반드시 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져서라도 정부의 답변을 듣고 네. 또 정부가 답변이 있을 때 더 좋은 방향에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또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누구는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그렇게 욕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애써서 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욕할 게 아니고 실은 도정도 욕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네, 서로가 못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아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 맞추는 그거를 뭐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안부 장관과 제주도지사는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은 마지막에 만나야지 이 처음에 만나놓으면 그 처음에 뭐 아닌 것 같다 헤어지면
곤란한데 이 가운데 심부름 해줄 사람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된다. 위원장님의 고민이 정말 느껴지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인내를 좀 갖고 정부의 답을 기다리자. 그리고 정부의 답을 통해서 우리의 중지를 다시 모아가자. 위원장님의 결론이 제주도에 주는 또 아주 시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그럼요. 예. 그 용산의 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자문합니다. 네. 대통령에게 좀 조언도 하고 이러는데 네. 지금 그 우동기 위원장이 제가 좀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전해요. 네.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앙정부가 제주도 아이를 우습게 하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과한 게 사실이잖아요. 약간 이게. 홀 좀. 아니 저는 이건 제주도 TV가 아니라 네. 뭐 그냥 중앙에서도 이야기를 자신 있게 네. 일단 대통령이 제주도를 안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빨리 아니 다른 데 다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오셔야 되고 네. 오셔서 제주도에 대한 구상을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공약했던 것도 좀 하고 예, 예. 특별자치 문제도 좀 이야기하시고 예. 정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뭐 아무런 대답이 없기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재정 보조라든가 예. APEC 같은 국제 행사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보면 뭐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종 씨는 보니까 이렇게 그 국회 위원장님도 이렇게 저 하시고 또 세종 씨가 안 된다 안 된다는데도 가만히 보면 행정부처도 많이 가 있고요. 또 이제 국회까지 가면 뭐 서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종 씨가 사실상의 제2의 행정입법 도시가 되는 상당히 체계를 갖춰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주도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제주도는 뭐 국제자위 수지 관련해서 직접 위원장도 맡고 있고 정부에서 맡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에 비해서는 정부의 홀대, 무관심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실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세종시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제주도가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과한 생각을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참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종시는 정부 부처의 건설을 위해서 네. 국토부 산하에 청을 일단 하나 둬 있어요.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건설청. 행복청이라고 불리는 네. 그 청이 네. 17개 정부 부처의 이전을 주도합니다. 청이 네. 국가 산하 청이잖아요. 국토부 네. 산하에 국회가 가려고 하니까 네. 국회의장이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 그걸 제주도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만들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청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국토부 밑에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서요. 예. 뭔가 수선을 하면 행안부 밑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예. 아 제주도 행정체제가 시군만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JDC를 어떻게 만들지. 행정체제는 네. 크게 말해요. 맞습니다. 또 국가기관은 어떻게 국가기관들 제주도의 온기관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제대로 살펴볼 위원회를 제주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행안부 산하에. 행안부에 만드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세종하고 봤을 때 형평성 있게라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제주도는 그렇게 봤을 때 네. 사실은 국가가 기울이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네. 그건 국가의 잘못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도 왜 니네 그렇게 하냐고 자꾸 지적을 해야 돼요. 네, 제주도의 언론도 네. 또 제주도 있어야 말할 것도 없고 의회도 다 함께 네. 자꾸 환기시켜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쏙 시원한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아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2공항. 아, 예. 네. 예. 의원님 하실 때 고민 많으셨죠? 고민 많았죠. 예. 예. 국토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시해야죠 우선. 네.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이거 저는 제2 공항 문제 두 개 아니에요. 할 거냐 말 거냐고 하나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국토부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고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국토부의 건 당연한 직무입니다. 네. 근데 지적하고 싶은 건 그 고시가 또 하다 말겠다는 것 같은 공항을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네? 이번 고시된 내용. 네.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네. 네. 이거 왜 이럴까? 저도 네. 완성체로서의 공항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내 고시를 보고 예. 봐봐요 그냥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청사, 화물청사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럼 공항으로 치면 집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저 골조 세우고 시멘 칠하고 여기는 안방 저기는 건너방 이러니 들어가서 사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골조만 세워놓고 예. 저는 그러면 이건 왜 이랬을까?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죠. 예, 예. 그 외에 필요한 예. 거기에 사람들이 내리면 어떻게 교통을 타서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예. 어떻게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예. 국제공항이니까 숙박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고 또 뭐 문화시설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공항이 제주도 발전에 또는 나라 발전에 기여하려면 항공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뭐 일자리는 어떻게 소위 배후도시 기능이라고 배후도시. 하는 거를 최소한 제시를 하고 예. 이 배후도시 기능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으니 제주도가 알아서 하세요 하든가 예. 정부가 다음에는 각 부처별로 해주겠다고 하든가 예.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예.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달장 이렇게만 제시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당연히 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더 많은 앞으로 숙제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 공항을 하더라도 걱정이 큰 건데 예. 저는 제주도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볼 때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예.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그런 부분에서 자꾸 틈만 나면 빼지려고 하는지 예. 예산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예.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정부도 공항을 짓는 국토부도 일부분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은 이 위원장님 모신 게 이제 국회의 세종 이전 그리고 또 바로 직전까지 업무를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선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제주가 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야에 좀 관심과 또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 또 어떤 분야에 대한 또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주도 최고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행정을 축으로 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쏟아붓냐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라고 봅니다. 오늘의 문제. 네.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여력이 남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의 문제를 저는 민생이라고 봐요. 민생. 제주가 굉장히 어렵다. 네. 특히 경제산업이 쉽지 않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기업은 기업대로 네. 예를 그게 관광을 하는 분이든 건설업을 하는 분이든 농업을 하는 분이든 업은 업대로 이걸 지원하는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가 할 것도 많거든요. 네. 조례로 네. 뒷받침한다든가 네.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시급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여러 가지 그게 우주산업이 됐든 수소경제가 됐든 예. 또 지금 도정이 하는 예. 또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그걸 어떻게 특례로 만들어서 실제 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 오늘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 네. 특별자치가 됐든 공항이 됐든 항만이 됐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적 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냐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각자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자. 오늘의 문제가 결국은 민생이죠.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제가 도민 여러분 덕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을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 때는 과분하게 국회의장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도민 여러분들이 주신 성원과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듣고 또 제가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성심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과 함께했던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